조선의 근대화. 중요한 부분. 마을입니다. 방금 보시는 거하고 같이 무의식적 행동을 한번 상황극처럼 만들어봤는데요. 연기하느라 엄청 힘들었냐? 왜 이런 걸 첫 부분에 상황극으로 넣냐?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동무. 네, 그렇습니다. 바로 띠용! 네, 피젯 큐브입니다. 피젯 큐브란 영어의 피젯은 불안 증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클릭, 스핀, 플립, 글럭, 롤, 그 롤 게임이 아니에요. 네, 브리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터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얍! 이렇게 먼저 이렇게 트시면 피젯 큐브라는 기본 설명서가 들어있고 여기는 그냥 이런 박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젯 큐브가 나옵니다. 초점! 네. 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스위치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주사위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자물쇠 그거 같은 것도 보이네. 네. 그런 게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브리드라는 건데요. 만지면은 좀 뭔가 심리 안정이 된다고 하네요. 오, 소리까지 좋아. 또 바로 윗부분 보시면 어떤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플립이에요. 네, 여기 플립 보시면 플립이 누르면은 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일반 스위치 느낌보다는 약간 가벼운 플립인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공공장소, 도서관 같은 데에서 딱 얘를 누르게 되면은 정말 소리가 커가지고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스핀! 돌다 슈 이러고 돌릴 수 있는 무음으로 돌릴 수 있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 주사위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다 버튼이에요. 한 개 한 개씩 다 눌러지는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소리가 안 난다고 하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왠 소리 나죠? 여기는 소리 나죠? 여기는? 여기는 소리가 안 나네요. 여기는? 네, 여기는 소리가 나네요. 그럼 여기가 소리가 안 나겠죠? 오! 이렇게 세 개가 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이스틱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오, 조이스틱. 오, 랄랄랄라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얘를 탁 갖다가 놓게 되면 소리가 나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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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죠? 이런 것도 딸고 돌려가면서 심리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무슨 자물쇠? 그런 것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톱니바퀴죠. 이 톱니바퀴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원래 저는 딱딱딱 끊길 줄 알았는데
안 끊기고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롤이 되겠습니다. 작은 롤러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은색깔 누르기도 됩니다. 오, 누른 게 굉장히 느낌 좋아요. 오, 책 보고 있을 때 손은 핵이 없잖아요. 한 손은 이게 이제 무의식 중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의식 중에 가지고 놀면은 아 이게 과연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의식 중에 하면은 정말로 좋다고 하네요. 무의식 중에 불안하게 되면 손톱을 막 랄랄랄라 맛있게 먹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 이거 하나 선물해 주면은 손톱 대신 이거 굴리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이냐면 네, 핑거보드로 비교해보자면 한 이 정도 되네요. 저의 S6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이 정도 같네요. 이게 꼭 불안 증세를 겪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신기하잖아요. 이런 제품 자체가 아이디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리뷰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 상품이라는 그 인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눌러서 봐봤더니 처음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피젯 큐브가. 그래서 오,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구매해봐서 리뷰하면 괜찮겠다 하고 신기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재밌네요 이거. 좋기도 하고. 굿. 이상 말할 거예요. 피젯 큐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게임 패드 느낌 난다. 구독! 어? 보이네? 자, 됐어! 안녕!